그리고 태생한 챌린지를 통한 변화는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요.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좀 크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좀 뾰족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마인드가 바뀐 것 같고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. 그래서 당장 퇴사를 할 건 아니지만 뭔가 일에 대해서 퇴사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용기를 좀 많이 얻었고 10년 뒤에 저는 매년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와 올해 너무 이렇게 회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남은 시간 많이 교류해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